우리 주변에서 사라진 천연기념물 황새가 멸종 45년 만에 자연 번식에 성공하는 등 황새 복원 사업이 그동안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조금씩 성과를 보이던 복원 사업이 최근 위기를 맞았습니다. 방사한 황새들이 잇따라 감전사하면서 1년여 만에 방사 중단이 결정됐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갓 태어난 새끼들에게 먹이를 먹이는 암컷 황새. 지난해 9월 방사된 뒤 야생에서 스스로 짝을 맺고 번식에 성공한 민황입니다. 멸종 45년 만에 종복원에 싹을 틔운 최초의 황새였던 민황이가 지난 1일 충남 예산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전봇대에 앉으려다 감전사한 겁니다. 완전히 가려운 피복이 아니에요. 지중 설비처럼 완전하게 이렇게 덮여 있는 피복이면 상관없는데 살짝 스쳐갈 때 보호해 주는. 지난 8월 방사 20일 만에 감전사한 태황이에 이어 두 번째 사고. 불과 석 달 사이 감전 때문에 황새를 잇따라 잃은 생태연구원은 방사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방사해야 또 이런 감전사 사고는 계속 일어날 텐데 뒤에 문제되어 있는 지뢰밭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에 방사된 황새는 12마리. 그러나 절연 설비를 갖춘 전봇대가 거의 없어 전국 어디서나 황새에겐 크나큰 위협입니다. 문제는 교원대 사육장과 예산 황새공원에 160여 마리가 방사를 기다릴 정도로 황새의 포화 상태. 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사육개체 수 관리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전봇대 한 곳당 감전을 막는 시설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은 15만 원가량. 한전은 우선 황새 방사지인 예산 황새공원 주변만이라도 절연 시설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